80. 네. 이 일회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느냐? 네, 한번 쓰고 버리지 않아도 되냐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혹자는 이게 젖지 않으면 그러니까 습기가 어느 정도 차지 않으면 아하, 이틀 두 번은 써도 된다는 의견이 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안 된다. 이런 날씨에 마스크 쓰는 거 다시 써봤자요. 이거는 공기청정기가 아무리 비싸봤자 네. 필터 청소 안 하고 제때 갈아주라는데 쓰지 않으면 사실 싼고 뭐 더 성능이 떨어진다고 쓰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나 마찬가지로 아하. 이 정도 날씨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으면 이미 먼지가 엄청 껴있거든요. 그 마스크 다시 쓰셔봤자 그 예, 효과가 떨어지고요. 당연히 빨아도 안 되고. 그럼 그러니까 한 번 시간 후 버려야 된다. 한 시간. 아니 하루 정도세요. 치열했다니까. 왜냐면 그 일회용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미세먼지 그러니까. 귀족이신데 지금. 네? 아, 좀 다 봅시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맞죠. 네. 네. 우리나라 저 국민 5천만이고 한 2-3천만 명 정도가 네. 이 뭐 이제 활동 인구라고 생각하면 자 매일 하루에 마스크를 하나씩 갈린다고 봅시다. 네. 하루에 마스크를 2-3천만 개가 버려진다? 태우면 다 미세먼지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먼지가 있는 상태 자체가 우리는 재난 상황이에요 사실.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하겠고 마스크 2,000만 개, 3,000만 개를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매일? 제대로 해야겠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고농도 날이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냐면 그만큼 답답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사실은 답이 없어요. 정말 재난 수준의 공기가 맞아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